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듯이 그렇습니다. 활용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활용의 활용. 지난 시간만까지만 써도 헤드러시 뭐 이 정도 쓸 줄 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헤드러시 루퍼보드 그 매뉴얼에 나오는 것 중에 되게 뭔가 딱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뭔 소리인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다 싶은 그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트랙 모드를 배울 거고요. 트랙 모드랑 그리고 펑션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번 시간까지가 단순 루퍼였다면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퀀싱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드러시 루퍼보드를 도대체 왜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기능들 픽스드, 시리얼, 싱크, 시리얼 싱크, 프리 굉장히 뭔가 헷갈리죠. 네. 이게 뭐냐면 픽스드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딱 주어진 어떤 판이 짜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BPM을 맞춰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마디짜리 무언가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시작점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길이가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가장 긴 트랙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초짜리 가장 긴 트랙에 맞춰져 있는 요만큼이 이제 여기가 놓을 수 있는 픽스드 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가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 2번에다가 무언가를 녹음하려고 해서 하다가 중간에 끊었어. 그렇다고 해도 여기가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겹이 두 겹이 됐죠. 그렇죠. 얹어볼까요? 시작 해볼게요. 네. 네. 여기서 끊어도 뭐 여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판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녹음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하나는 굉장히 패턴이고 어떤 하나는 코드 진행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8마디 패턴이야. 근데 드럼은 4마디 패턴. 어떤 하나의 재료는 2마디 패턴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걸 녹음을 할 때 진짜 두 마디만 딱 녹음을 해놓으면은 그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들어놓으면 서로가 다른 마디 수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알아서 트랙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녹음이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디 수가 다른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싶으실 때 이제 싱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싱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싱크로 한번 가볼게요. 싱크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 마디짜리 패턴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까지 딱 끊으면은 이제 얘네가 타임 코드가 새롭게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싱크라는 애들은 대수로만 움직입니다. 2분의 1, 2배, 4배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 두 마디 정도까지만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아예 비워봤는데요.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타임라인이 안 가고 있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타임라인이 두 배로 가게 되죠. 두 배의 속도로 얘가 한 바퀴 가지 얘는 두 번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예 여기다 솔로를 이제 얻는데 솔로를 얹어서 이거에 두 배에 해당하는 기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덟 마디 솔로를 쳐보는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따라가게 되죠. 얘는 8마디, 4마디짜리가 가게 되는 거고 얘는 2마디짜리, 얘는 8마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굉장히 편하죠. 그 뭐 제가 루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루퍼에 너무 옛날의 것들만 추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뭔가
뭐 하면 시작 딱 하면 그냥 나오고 그냥 그게 다였던 그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음악적으로 할 수 있나 했는데 이미 다 잘 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싱크에서 그 배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되게 편하게 바로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시리얼은 뭐냐? 시리얼은 뭐 이제 연속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리얼로 해놓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한꺼번에 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만 재생이 돼요. 한 트랙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기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요걸로 아 시리얼로 이제 갈 거면은 대표적으로 한 트랙당 맞아요 완성된 MR을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공연하실 때 이제 시리얼로 두시게 되면 우리가 이거 여러분도 아까 보셨다시피 한 트랙에 여러 번 엎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엎어쳐서 뭔가에 8마디 패턴을 4개 정도만 만들어주면 음악 구성에서 웬만한 구성은 다 된다. 이 시리얼을 쓰는 이유가 실제로 그겁니다. 완곡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A벌스 있고 B벌스 있고 그렇죠. 사비 있고 뭐 코러스 있고 뭐 디브릿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여기다가 순서대로 해놓으신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한 트랙마다 드럼들 다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드럼 다 임포트 해놓고 거기다 위에 맞춰갖고 코드 다 해놓으시고 아니면 드럼 빠지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놓으신다 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밟아 가지고 얘네들이 템포만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한 다음에 넘어갈 때 딱 밟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밟아 놓으면 그냥 밟아 놓으면은 거기로 갑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A, B, A, C, 뭐 A, D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B 하는 동안에 그냥 A 밟아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그렇습니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벌스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가시고자 할 때 이렇게 시리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시리얼 봤잖아요. 시리얼 싱크가 뭔지 볼게요. 시리얼이랑 싱크를 한꺼번에 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얘는 그냥 완전히 독립된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시리얼이랑 싱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가느냐 얘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 루프는 똑같이 깔아놓고 얘네들만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2번 같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 얘네 둘이 같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을 눌러놓게 되면은 1번은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하나를 지워놓고 싱크잖아요. 이것도 절반짜리 두 마디짜리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랑 같이 가려면 무조건 네 마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싱크 맘대로니까 두 마디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트랙에다가 각각 뭐 얘는 두 마디, 얘는 네 마디, 얘는 여덟 마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두 마디짜리가 뭔가 넘어갈 때마다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 마디만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얘랑 얘는 두 마디만 같이 가고 바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조금 더 기본 리듬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곡이 뭐냐에 따라서 픽스트, 시리얼 싱크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눌러놨을 때 바로 녹음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패턴이 왔을 때 녹음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프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프리는 그냥 아무데서나 막 녹음 시작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거기 끝나요. 그래가지고 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완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연주를 할 때 프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프리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아무데서나 그냥 이미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그냥 막 그냥 네. 내가 치고 끝나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끄럽습니다. 쓰시려면 좀 더 음악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맞아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리얼과 싱크와 시리얼 싱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계산된 어떤 이제 범위 내에서 움직여 주는데 이제 프리 같은 경우는 그걸 무시해 버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가는 거 좀 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지만 같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루핑이 돌아버리는. 그래서 프리는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은 프리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약간 앰비언스, 앰비언스 같은 거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냥 아무데나 딱 킨 다음에 이런 거 해주실 때는 전혀 템포 인템포를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프리 모드에서 삭삭 해주시면은 굉장히 뭔가 좀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은 느낌의 루프를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프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픽스트 시리얼 싱크, 시리얼 싱크 프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펑션 기능만 알아보면 우리 이 헤드러시는 여러분들 이 이상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 루프의 길이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8초잖아요. 근데 루프의 길이 자체를 뭐 두 배로 늘리고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8초짜리를 그냥 단순히 두 배 불리고 싶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생시켜놓고 이 펑션에서 랭스를 곱하기 2를 해주면 16%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화면으로 나와갖고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16%로 늘어나고 이게 똑같은 게 두 배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더 늘려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4배를 해. 그럼 이렇게 쭉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다시 원래대로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곱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4개 있으니까 2분의 1을 3번 쳐주면 되겠죠. 랭스 2분의 1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길이를 2분의 1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버리는 거죠. 네, 뒤에가 잘려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시 곱하기 2를 해준다고 해도 이미 잘려버린 파일로 잘린 게 두 배가 되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르시고 해주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다음 기능 갑니다. 자, 펑션에서 스피드를 조정해 주시게 되면요. 절반. 네, 이런 식으로 스피드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같은 경우에 셀렉트 5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해볼게요. 트랙 2만 리버스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리버스 뭔지 아시죠? 네. 소리를 네. 이렇게 한 소리 파형으로 뒤집는 거죠. 거꾸로 된 트랙 4. 자, 이거는 드럼을 리버스로 돌립니다. 전부 다 리버스로 돌리게 되면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끝내기 직전에 뭔가 약간 트랙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리버스로 돌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셀렉트 올 한 다음에 세미톤을 업 해줍니다. 온 해주면 올라가요. 전조됐죠? 이런 식으로 물론 셀렉트 올 하지 않고 하나씩 해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지만 이러면 이제 지우기 펼쳐지겠죠? 이렇게 되면 뭐다? 네. 어우, 이거 난리 났죠? 일단 아이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오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필입니다. 필은 레이어가 몇 개인지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딱히 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레이어를 강제로 늘려볼게요. 보컬 한번 넣어볼까요? 들리죠? 네, 너무 작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로 가서 얘를 레이어를 줄여주시면은 방금 전에 한 거 다 날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를 눌러주게 되면은요 이 트랙 다 날아가요. 누르면 그 트랙 없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볼게요. 어떻게 끝내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리버스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느낌 잡아놓고 페이드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만드시면서 음악이 돼버리네. 이 실시간 시퀀싱, 실시간 그렇습니다. 공연, 실시간 음악 뭐. 트랙별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아우 이거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이미 헤드러쉬를 그냥 뽕을 뽑으신 거라고. 그렇죠. 이거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무대에서나 뭐 아니면은 말 그대로 뭐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든 정말 창작에서는 뭐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뭐 진짜 이거를 가지고서는 막 실시간으로 눌러서 작업하면서 이거를 그 파일을 그대로 이 또 이제 시퀀시 DAW로 받아가지고 뭔가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튼 어떻게 활용하 뭐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계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충분히 맞아요. 여러분들이 깊게 이제 공부하시고 이거를 이제 핸들링할 수, 제대로 된 핸들링을 하실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진짜 대단한 퍼포먼스 하실 수 있는 진짜. 거예요. 네. 이거 혼자서 노래도 부르실 수 있고 기타 치고 베이스 다 된다. 이러면 이거 하나 깔아놓고 지금 요렇게만 세팅해놔도 내가 혼자 베이스 쳐갖고 해놓은 다음에 피아노 치고 그거를 뺐다가 어쨌다가 리버스 했다 어쨌다가 페이드아웃 치고 해갖고 짜잔 이거 연습되면은 이거 그렇죠. 진짜 대박 퍼포먼스 나오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분 가격도 괜찮고 정말 음질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너무 훌륭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도 너무 좋고 다루기도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날도 점점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버스킹 장비를 좀 구매를 이제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헤드러쉬 루퍼보드 저희가 활용과 활용의 활용까지 3시간에 연속 걸쳐서 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고요. 네, 안에서도 재미있게 혼자서도 신나게 네, 루퍼보드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봄 날씨에 버스킹하기 좋은 이벡터입니다. 뭐? 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